잠깐만요. 갑자기 담배를 가뿐담. 근데 담배 피려면은 엘리트가 흡연 구역 막고 있는데, 여기 담배 세번 피려고 해도 엘리트 두 마리나 잡아야 되는데, 엘리트한테 몇대 얻어맞고 나면은 담배 필 생각 안 들걸? 담배 약간 없는 셈 치고 이쪽으로 합시다. 불 맞네, 그래도. 흡연. 금연 도우미 엘리트들. 아, 준호님 반갑습니다. 딴딴딴딴. 딴딴. 파멸 불격 내장해체. 아무거나 써. 그냥 첨탑이 주는 대로 써. 아니, 압축 대단원 각이다. 야, 이거 승천 없었으면은 개 질겜했겠다. 근데 20 승천이라서 답이 없네. 7장 드로우, 5장 드로우, 3장 드로우 중괄호님 하니까 성우이 이거 하셔서 지우면 되지. 입맞아서 했는데 익스퍼트 난이도 AI들 미친놈들이에요. 후반 가니까 50만 달러씩 들고 있음. 50만 달러씩. 소름. 아, 감사합니다. 저는 뉴비 모드만 했더니 개 쉬웠는데. 가자. 대단원 덱 가자. 대단원의 세계로 떠나자. 아들의 날린 미쳤다. 이거 시드 미쳤다. 시드가 미쳤어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잠깐만, 미친 시드. 2, 3, 5, 1, 4. 아이, 대단원 나왔네, 씨. 낄낄 빠빠져. 너무 즐겁고. 재생. 담배 피기 위해 건강을 챙기자. 건강해야 담배도 필수 있는 거야.
포션을 지금 빨까? 지금 빠는 게 맞을 것 같아. 고개 안 나오고. 진짜 안 나오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첨탑한다. 잠깐만. 아, 돈도 됐. 잠깐만. 왜 이래, 나한테. 야, 잠깐만. 진정해, 첨탑. 제발. 아니, 미친. 야, 제발. 제발요. 선생님. 아, 왜 이래? 왜 나한테 왜 그래? 진정해. 아이, 아야야야. 아, 이건 실수했다. 편법 써야지. 뭐, 난이 덱으로 첨탑을 올라야겠어. 쓸수 있는 기회 두번 있었는데 제가 날려먹어가지고 다음 턴 고개 안 나왔었지. 아, 진짜 저거. 야, 미친 때다 넌. 이렇게 해야 8개 되지. 이게 쓸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내가 제대로 못 돌렸어. 또 돌림 나오겠지? 당연하지. 고개 안 나오겠지? 나다. 예. 담배 피자. 제비? 줄 담배. 나이스. 이 맛이야. 이거 완전 하스스톤인데? 이거 왼쪽 게임이잖아. 아, 웨일샤크님 반갑습니다. 왼쪽 게임. 달달하다. 엔트로피 꺼져.
구렁반 판도라. 이거 판도라 할 만한데. 담배도 있고 미라손도 있고. 아드레날린 소멸카드 소멸카드 소멸카드. 지금 간다. 기다려라. 담배 피자. 더 많은 담배. 담배. 담배 상점. 담배. 담배. 엘리트 엘리트. 줄담배 사일런트. 투머치 스모커. 과연 탈출구가 나올까? 나왔다. 웬일임? 아, 고개 안 나왔다. 고개 나왔으면 한번더 쓰는 건데. 아, 제비 썼으면 되는구나. 나이스. 킹예 하나 더 넣는 거는 조금 그렇겠지. 근데 이게 아니야. 와. 칼질 지우는 게 나았을까? 잠깐만, 이거 지울 거더 있나? 아, 당연히 지울수록 센데. 다 지워도 되긴 한데. 발놀림 사야겠지. 어차피 미라손이라서 괜찮아. 갓겜으로 바꾸려고요? 아직 첨탑할 수 있습니다. 충격. 표창을 거르는 사일런트가 있다? 아니 미친 졸라세. 이게 대기지. 이게 대기지. 그럼 탈출구.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하면은 방어도 올릴 수 있다. 히닝어님 반갑습니다.
머다던 강화 60딜이요. 발돌림 하나 더 넣어야겠지. 그럼 이제 싸그리 다 잡을 수 있다. 이제 달팽이도 잡을 수 있어. 아니, 달팽이 밥이죠. 아니, 발돌림이 두 장인데, 이게 달팽이가 깝칠 건덕지나 있습니까? 발돌림이 두 장이면은 지금 탈출구가 방어도가 8이에요. 저거 전략가 하나 있어야 이게 무한이 된다. 악몽이지. 악몽 받아줘. 악몽 발놀림 하면은 심장도 잡고, 악몽 대단원 해도 되고, 악몽 아드 해도 되고. 솔직히 보스물 필요가 없네. 작은 집이나 가. 룬피 하나 넣어놓을까? 룬피가 별로 필요가 없을. 그래도 룬피 정도면 괜찮긴 하겠다. 아, 작은 집 집으면 강화되지. 작은 집 하자. 아이, 무력화 나대지 말고. 반사신경 지금 좋지. 좋지만 거른다. 저거. 구상 나왔다. 근데 구상 필요 없지 않을까? 구상이 필요할까? 아, 결국 구상 얘기가 나오는 게 심장 때문이잖아. 심장 때문인데 심장 나머지 세개 지워지고 상태 이상 두 개밖에 안 남는데? 정밀. 그 와중에 정밀이. 그 와중에 정밀이 눈에 보이십니까? 창방은 원턴 킬이죠. 창방은 원턴 킬이고 심장은 원턴 킬이 안 되니까. 위장 크림 사야죠. 위장 크림 사면은 저게 구상 살 돈이 없어. 탈출구 두장 강화. 룬피셜 이렇게 개빡치겠다. 얇은 덱에선 한장 차이가 크다. 한장 차이가 크죠.
근데 어차피 구상이 들어오는 상태 이상은 못 지운단 말이야. 들어오는 상태 이상을 지울 수 있으면 넣겠지. 아이 빌어먹을 탈출구. 이걸 탈출구가 낼름 받아먹네. 고개나 강화될 것이지. 이 역대급 덱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군요. 아, 뒤질 뻔했네, 잠깐만. 아, 개 무섭다. 약화 없어지지, 무력화 빼면. 탈출구 빠른 손절. 아! 방심했다. 아, 괜찮아. 엘리트만 안 맞으면 되지. 엘리트 있으면 다 잡는데 엘리트가 없네. 리트리님 반갑습니다. 갓 12 면체. 발놀림 악몽 강화를 좀 할까? 아니야, 발놀림 강화하면은 악몽은 저거 미라손으로 쓸수 있어. 휴식해서 룬 12면체? 발놀림. 한 턴에 이게 게임이지. 이게 게임이지. 제비를 넣을까? 탈출구가 굳이 두 장일 필요가 없었네. 탈출구 한 장만 할걸.
오우야. 숫돌 빡센가 봐. 아가드 할 필요가도 없어. 다음 턴이 없으니까. 아예 체력 1 때문에 룬피 발동 안 해. 핑핑이 질 것 같으면 안 나오더라고요. 아 잠깐만, 48층 전경기? 아 47층 전경기? 아니! 이거는 당연히 넣어야지. 잠깐만, 어차피 하이랜더도 아니잖아. 어차피 거지도 아니고. 불 두 개에서 제거하면 하이랜더도 안 되는구나. 불 세 개 봐야 하이랜더네. 아, 2단원. 략가? 략가. 략가면, 이제, 무한이잖아. 전경기 이랬다. 이걸 전경기가? 전경기가 냈다. 야, 뭐 호기심 어쩔 건데. 근데 대단원이 두 장이 필요가 없네. 그냥 클릭 덜해서 편하다 이거밖에 없네. 간지용. 아, 오케이 인정. 아이 달팽이 새끼. 얘 나오면 생각이란 걸 해야 되잖아. 생각 없이 다 바르고 있었는데.
아. 미친 드로우 감성. 아, 미친 비구신겐. 먹을까? 심장. 아, 비구신겐. 드로우 감소 극혐이네. 달팽이 진짜 나대지 마라. 아, 잠깐만. 와, 드로우 감소 개역겹다. 핑핑이가 포션 다 뺐네. 이제 룬 12면 체 발동하나? 1안 차는 거 아니겠지? 풀피. 같이 12면 체. 발놀림 남은 거 강화하면 되나? 아니면은 제비. 그냥 죽죽죽이나 지울까? 근데 죽죽죽은 소멸이라서 그냥 지울 수 있으니까. 아니면 차라리 고개를 강화할까? 고개 강화하면은 대다돈 두 장씩 돌릴 수 있어. 지금은 고개가 세장 들어오라서 대다돈 하나밖에 못 돌리는데. 아, 그거랑 상관없구나. 미소기님 반갑습니다. 닌트. 뭐돈 남으니까 사가죠. 아니, 아들을 또 준다고? 뭐임? 이거 뭐임? 아니, 진짜 시드 미쳤네. 끝났다. 이걸 유령을 준다고? 네, 미친 시드. 미친 시드. 미친 시드. 리우가 미쳤어요. 수고 램지, 수고 램지. 아이고, 심장님 기분이 참 나쁘시겠네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잘 풀린 걸 어떡합니까? 아이고, 심장쇠. 뭐 때릴 것도 없네. 그냥 넘기면 되죠.
이거 덱 안에다가 좀 넣어놔야 돼. 고개라든가. 이게 퍼펙트가 안 되겠네. 한대 맞을 거 아니야. 아니면은 고개로 제비 같은 거좀 버려놓으면은 다음 턴에 제비가 잡힐 확률이 생김. 안 잡힐 수도 있음. 잡힘. 수고. 형상 다음에 써도 되겠지? 아닌가? 아, 잠깐만. 공어 때문에 씨. 형상 다음에 쓴다. 야, 이거 말릴각인데? 말릴각인데? 1. 아이고, 첨탑이 그렇지. 첨탑이 그렇죠. 나 퍼펙트 다 했던가? 이렇게 해놔야 고개가 잡힌. 야, 유령 영상 저거 좀 도움 안 된다. 대단원으로 부채 붙이는데. 이성슬. 오, 큰일 날 뻔했다. 아, 큰일 안 나는구나. 안녕.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깼다. 깼다. 심장, 허접색. 허접색. 대단원, 짠. 깼다. 전에 한번 봤던 건데. 내가 이겼다. 에에에 스네코 오 예. 엘리트를 별로 못 잡았죠. 그래도 3000 넘는데. 3000은 당연히 넘을 거고. 3400은 넘겠지? 3400. 피터님 반갑습니다. 완덤의 영웅 여섯. 이게 이게 사일런트지. 사일런트지. 죄송머신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면 했어요. 라가 불린 때문에. 아이고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처음에 갑오징어 때문에. 근데 갑오징어 또 퍼펙트 했네. 영웅 6개인데? 아 저거구나. 창방패 때문에 6개구나. 라가블린한테 맞았었고, 갑오징어한테 맞았음. 젠장. 오징어색. 아무튼, 3470. 엘리트 더 많이 잡았으면은 점수 더 나왔을 텐데.